상관없이. 70까지는 이제 1년 계약. 촉탁 지금. 이제 그만두시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고. 그만둬야 되는 거고 또 괜찮다 그러면은 월급을 깎아서 왜 퇴직하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. 이 경찰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나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무슨 거기 상담실. 학교 뭐 보안관이라든지 다 그런 걸로 가잖아. 근데 거기서 할 일이 많대.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더라고. 퇴직하면 뭐 할까 뭐 고민했었는데 경력 경험에 의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을 경험에 의해서 많이 딱 보고 그냥 눈썰미로도 아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촉탁 직으로 오빠는 그니까 사무직이에요? 나는 저기 뭐 건물 관리. 예를 들어서 뭐 전기, 보일러, 뭐 이런 거. 나 80세까지 80세가 뭐야? 85세 정도까지 전기 자기가 전기 사업을 하다가 직원 쓰고 이제 끝내고 이제 나이가 먹었어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전기 사업을 했잖아. 그러니까는.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그 쉽게 안 끊어요. 그러니까 85세인데도 그 일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는 일을 하더라고요.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많은 일은 않지만 자기가 그냥 용돈벌이. 나 톱질하는 거 봤지? 아직 멀었어. 한 15년은 더 해도 돼. 예? 아까 나 명마이보다 잘해. 왜 톱질 하는 거 봤잖아. 아직도 쓸만하지? 맨날 자기 입으로 쓸만하지. 아직 써먹을 데가 없다고. 내 명마는 역할이 중요하지. 명마 인기 많아요. 인기 많잖아. 되게 인기 많아. 저기 웃고 즐기고 그 분위기 메이커. 그냥 오란 데도 많잖아.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느낀 게 직장 다니고 바쁜 사람들은 이방 저방 그 분위기 못 맞추거든. 근데 유빈이 같은 경우도 집에 있으니까 죽을 땅살똥 막 지원병 많이 해주잖아. 그러니까는